네, 그럼 이어서 세계 맛기행 축제에 대한 단계별 작업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시험장에서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새 폴더의 이름은 비번호로 지정해 주면 되지만, 현재 연습할 때는 비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주제 이름인 세계 맛기행 축제라고 폴더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폴더 열기, 바탕화면에 세계 맛기행 축제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실뢰하는 대화 상자가 떴을 경우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탐색기가 열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열리지 않으셨다면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세계 맛기행 축제 폴더 첫 번째 아이콘인 새 파일을 눌러줄게요. 여기에 index.html이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기본 코드들을 작성해 볼게요. HTML 문서니까 docType을 HTML로 해줄 거고요. HTML 태그 안에다가 먼저 헤드 태그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HTML은 기본적으로 캐릭터 셋, 인코딩을 UTF-8로 설정을 하고 했으니 메타 캐릭터 셋을 UTF-8로 인코딩 지정을 해줄 거고요. 헤드 안에다가 타이틀도 적어 줄게요. 타이틀은 세계 맛기행 축제 적어 줄 거고, 헤드 밑에다가 이제 바디 태그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어 프레임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바디 태그 안에다가 먼저 헤더 태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헤더 태그 안에는요, 왼쪽에 있는 A 영역인 로고 그리고 메뉴들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div 영역을 열어서요, 클래스로 탑 영역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이 영역 안에는요, 우리가 로고랑 메뉴를 넣어줄 거예요. div 영역 열고 클래스에 로고 자리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div 태그가 끝나는 부분에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태그를 열 건데, 메뉴 자리는요, nav 태그를 사용해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로는 메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자리 만들어 줄게요. 헤더 자리가 끝난 밑에 부분에다가는요,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B, C, D 영역을 넣을 건데요. 먼저는 크게 div 영역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div 영역 안에 클래스 선택자로는요, 이미지 슬라이드 를 잡아줄 거고요.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아래 div 영역에는 이제 컨텐츠라고 이제 클래스 영역을 잡아서 그 안에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를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div 영역을 열고 클래스 안에 컨텐츠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넣을 거고요. 여기에 div를 3개 넣을 겁니다. 노티스로 공지사항 자리, 그 다음에 div 영역도 열어서 여기는 클래스 선택자로 갤러리 자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div 영역, 이번에는 클래스 선택자 열어서 숄트컷해서 바로가기 자리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D 영역이었던 푸터 영역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푸터 영역에는요, 먼저 div 영역 열고 그 안에 버튼 로고, 하단 로고 자리를 넣어 볼게요. 로고 자리. 그리고요, 그 옆에다가는 이제 하단 메뉴랑 카피라이트가 위아래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시 묶은 다음에 안에서 분리해 줄게요. div 영역 안에 먼저 클래스로 사이트 열고 이 안에다가 위쪽에 들어갈 하단 메뉴 자리 div 클래스 사이트 하단 메뉴니까 버텀 메뉴
하단, 메뉴, 자리. 그리고요. 이 하단 메뉴가 끝나는 위치에다가 DIV 영역 열고 카피라이트 자리. 클래스 카피라이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이브 영역이 이제 잘 닫혀 있는지도 각각 태그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완료됐으면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잡혔으니 이제 index.html이 실제 크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작업 폴더에 들어가서 네, 작업 폴더를 보시면요. 이렇게 index.html 파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혹시 유형에 크롬 HTML 도큐먼트나 MS Edge HTML 도큐먼트로 적혀 있지 않으면 오른쪽 단추 연결 프로그램 여기서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롬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레이아웃들이 쭉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각 영역에 대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자들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요. 탐색기의 두 번째 아이콘인 새 폴더를 눌러줍니다. 여기다가 우리 CSS 파일을 넣을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엔터를 치면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폴더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새 파일 누르면 이 아래에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파일 이름은요, style.css로 적어주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이쪽 폴더에 style.css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도 탭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SS 폴더도요, 마찬가지로 캐릭터 셋, 문자 인코딩을 UTF-8로 하라고 했으니까, 캐릭터 셋을 UTF 8로 적어줍니다. 아래에 CSS 도큐먼트라는 주석은 생략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문서를 어느 정도 작성했으니 이 스타일 시트랑 index.html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HTML 파일로 돌아와서요. 헤드 태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밑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CSS 파일을 연결할 때는 링크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찾아주고요. 우리가 저장한 폴더인 CSS 폴더 밑에 style.css 자동 완성이 되니까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파일의 타입은요. 텍스트로 적힌 CSS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속성은요. 스타일 시트입니다. 네, 이렇게 태그를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서 연결이 끝났으면요. 다시 우리 style.css, 스타일 시트 문서로 돌아와서 일부 스타일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 세 가지를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표는요, 모든 요소에 적용되는 스타일들을 지정해줬어요. 모든 요소에는 마진과 패딩을 다 0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이때 마진에는 오토로 자동적으로 0으로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중앙 정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안에 리스트 스타일이 있다면, 리스트가 있다면 스타일을 없애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 사용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는 우리가 시험지에서 받았던 기본 색상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컨텐츠들이 모든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바디 태그에는요, 가로 길이는 1000픽셀로 줄 거고, 세로 길이는 65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은 흰색으로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기본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로 사용하는 A 태그에는요, 기본적인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줄 거고, 디스플레이는 블락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요소의 앞뒤로 줄 바꿈이 되도록 설정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레이아웃에 맞게 각 크기를 결정하는 이제 코드들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헤더 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헤더 태그 안에는 우리 로고와 메뉴가 있었죠. 이 안에서 이제 왼쪽 정렬을 크게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탑 부분은 이제 이 헤더 태그의 바로 밑에 있는 div 영역이었어요.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은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200픽셀로 해주고, 세로 길이는 650픽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요, 약간 어두운 흰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영역이었던 이미지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div 영역은요, 오른쪽 정렬 해줄 거고, 가로 길이는 1000픽셀에서 이쪽 200픽셀 뺀 800픽셀.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다른 것들이 이제 300픽셀 잡혀 있으니, 전체 650에서 300을 뺀 350픽셀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 해줄 거고, 가로 길이는 8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 푸터도 오른쪽 정렬, 가로 길이 8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 해줍니다.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컬러에 파란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로고랑 메뉴 있는 헤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부분 밑에다가 이제 스타일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로고랑 메뉴에 대한 스타일들을 추가했고요. 로고는 먼저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가로 길이는 200픽셀, 세로 길이 40픽셀 해주겠습니다. 마진을 위쪽에는 30픽셀, 아래에다가도 30픽셀 줄 거고요. 메뉴 네이브 태그에 해당하는 스타일 속성은요, 플로팅만 이제 왼쪽 정렬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밑에, 컨텐츠 밑에 공지사항과 갤러리, 바로가기에 대한 요소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를 컨텐츠 밑에다가 이거 세 가지를 넣어줬고요. 먼저 공지사항은 왼쪽 정렬해주고, 가로 길이는 3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 해줍니다. 지금 여기 위에서 있었던 800픽셀을 가로로 나눠 가질 거고요. 세로는 동일하게 200픽셀씩 나눠 가질 거예요. 그래서 공지사항은 300, 그다음에 갤러리는 가로 길이 300. 마지막으로 바로가기를 조금 짧게 200픽셀로 해줄 거고요. 모두 하이트는, 세로 길이는 200픽셀 동일하게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숄트 컷에만 오른쪽 정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세로 고침 눌러서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로고 자리랑 메뉴 자리,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들이 잘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에도 로고 자리가 이쪽 자리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하단 메뉴가 여기, 카피라이트가 여기 위치하도록 스타일 지정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서요, 푸터 부분 밑에다가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버텀 로고, 그 다음에 사이트, 버튼 메뉴, 카피라이트까지 총 4개의 스타일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는요,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가로 길이 200, 세로 길이 100픽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는요, 이거 아래 있는 두 개를 합친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가로 길이 6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요. 버텀 메뉴랑 카피라이트도 오른쪽 정렬해 주되, 가로 길이도 똑같이 600픽셀 해줄 거고요. 그럼 세로 길이를 50픽셀씩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일 요소 저장하고요. 크롬에서 세로 고침 해주면 푸터 영역도 네, 잘 나눠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헤더 영역에서 맨첫 번째 요소인 로고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로고의 크기와 색상을 변경할 거고요. 제공된 로고를 찾아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열어볼게요. 네, 포토샵에서 열기, 그리고 바탕화면에 수험자 제공 파일을 따로 빼놨어요. 여기에 헤더 부분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세부 지시사항에서 로고의 색을 과제명, 우리가 색에 맞게 축제라는 그 과제명 주제에 맞게 변경하도록 했으니,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각형 윤곽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글씨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조정, 그리고 색조 채도를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U이고요. 여기서 색조에 130을 넣어줘 볼게요. 확인 누르고, 이 예시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PNG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세계 맞기행 축제에 들어가서요. 새 폴더 만들고, 이미지스 폴더를 만든 뒤에 이 안에 로고.png로 저장해 줄게요. 네, 파일 크기는 상관없이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제 만든 로고를 HTML 문서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최소화 눌러 주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index.html, 여기 로고 자리에 이미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추가해 줄 거고요. 소스 파일을 찾아줍니다. 우리가 파일을 저장했으니 왼쪽 탐색기 부분에 보시면 이미지스 폴더가 만들어진 것볼수 있고요. 이걸 눌러보면 방금 만들었던 로고.png가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파일에다가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로고.png를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모든 이미지에는 alt 속성을 넣어서 대체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이미지 태그는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는 A 태그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를 만들어 줄 거고요. 하이퍼링크로는 임시 태그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미지 태그를 A 태그 안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브라우저를 열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네, 여기에 이제 이미지 로고가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어서 메뉴 자리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자리는요,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 보시면, 헤더 영역에 헤더 텍스트가 있어요. 이 헤더 텍스트 영역을 보시면 메뉴들을 이제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메인 메뉴가 있고요. 각각의 3개의 서브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복사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먼저 메뉴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는 UL 태그를 사용해서 순서가 없는 목록 리스트를 적어 볼 거예요. UL 태그에 클래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Navy라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li 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내용들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메인 메뉴는 메인 메뉴였던 주체 소개. 그리고 나머지 세 개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의 이제 메인 메뉴를 적어 줬는데, 메인 메뉴를 지금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A 태그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 태그도 하이퍼링크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샵으로 넣어 줄 거고요. 어디까지 묶어 줄 거냐면, 이 메인 메뉴 텍스트. 이거 나머지 세 개도 추가해 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메인 메뉴를 추가했고, 이제 서브 메뉴는 어디에 넣을 거냐면요. 여기 li 속성 안에다가 또 하나의 UL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UL 태그를 만들어서요. 여기는 클래스를 서브 메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li 속성들을 하나씩 넣어서 이제 서브 메뉴를 적어 줄 건데, 서브 메뉴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이퍼링크 안에다가 인사말 적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 메뉴인 명인 적어 주고요.
오시는 길까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나머지 메인 메뉴들 밑에도 서브 메뉴들을 엘라의 속성 안에다가 여기다가 추가해 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혹시 추가했는데 이렇게 줄이 맞지 않으면요. 단축키로 알려드렸던 컨트롤 A로 전체 잡으시고요. 컨트롤 누른 채로 알파벳 K, F 누르시면 줄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태그들이 잘 맞춰서 닫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잘 닫혔으면 이제 저장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가볼게요. 우리가 만들었던 클래스 선택자는 여기 UL 태그에 nav라는 클래스 선택자가 있었고, 서브 메뉴에도 여기 서브 메뉴 그 안에 UL 태그가 있었습니다. 이제 style.css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헤더에서 만들었던 여기 헤더 부분에다가 하나의 요소를 추가할 건데, 속성을 추가할 건데, 포지션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요, absolute로 지정해 주는 코드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메뉴 전체 영역의 위치를 고정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상위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절대 좌표 값을 가지도록 지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메뉴 영역을 찾아가서 여기다가 몇 가지 속성들을 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영역에서요. 위쪽에서부터 100픽셀에 위치하도록, 앱솔루트가 있으니까 이 위치를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해줄 거고요. 왼쪽에서는 10픽셀 위치에 위치하도록. 그리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주겠습니다. 문자는요,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 z인덱스 값을 1로 해줘서 요소들이 겹쳐 있을 때이 메뉴 영역이 가장 위쪽에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이제 div 영역 안에 만들었던 태그들을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navy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UL 태그였죠. UL 태그 안에 li 태그들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해 줬어요. 왼쪽 정렬해 줬고 가로 길이는 180픽셀 해 줬습니다. 우리가 헤더 영역의 가로 길이가 200픽셀이었고 여기서 왼쪽에 10픽셀을 줬으니까 180픽셀로 길이를 잡아놔야 왼쪽에 오른쪽 영역도 10픽셀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180픽셀로 가로 길이 만들었고 세로 길이는 40픽셀 해줍니다. 그리고 줄 간격도 40픽셀로 해줬고요.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굵게 처리해줄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기본 텍스트 색상이었던 색을 가져올 거고, 텍스트 컬러를 오히려 흰색으로 바꿔서 스타일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li 태그 안에 또 a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요. 네,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이제 흰색으로 바뀔 거고, 텍스트 컬러를 흰색이었는데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크롬에 들어가서 어떻게 추가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메뉴에 스타일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쭉 우리가 index.html에 썼던 순서대로 글씨들이 나오는 것도 볼수 있고,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 네,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li 이 요소들에는 지금 마우스를 올렸을 때 회색 처리가 모두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서브 메뉴에 해당하는 스타일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 아래다가 서브 메뉴 스타일들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는요, 여기 li 태그 안에 있었던 또 다른 ul 태그의 클래스 선택자였죠. 그 클래스 선택자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가로 길이는 동일하게 180픽셀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250픽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180픽셀에 위치하도록 적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마이너스 20픽셀에 위치하도록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보자면 기존의 메인 메뉴보다 살짝 위쪽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양쪽 테두리에는 딱 붙어서 나오는 이제 그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약간 회색 톤으로 지정해 주었고요. 처음에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지에서 봤듯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디스플레이 설정을 none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 마찬가지로 요소들이 겹쳐 있을 때 Z인덱스를 1로 해줘서 가장 먼저 보이도록 이제 스타일 지정해 줄 거고요. 서브 메뉴 안에 li 태그가 있고 그 안에 a 태그로 텍스트를 감싸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보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 180픽셀 해줄 거고요. 세로 길이 40픽셀, 그다음에 줄 간격도 40픽셀. 폰트 사이즈는 14픽셀로 해서 메인 메뉴의 텍스트가 16픽셀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위계의 질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굵게 처리해줄 거고요. 초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서브 메뉴랑 동일한 회색 색상으로 해줄 거고 글씨는 기본 텍스트 색상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A 태그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조금 더 흰색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 컬러는 노란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타일을 저장해보고 크롬에서 세로 고침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메인 메뉴만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왜냐면 서브 메뉴는 이쪽 영역에 나올 텐데, 현재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요. 혹시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 여기서 디스플레이 none 부분을 잠깐 지웠다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세로 고침을 누르면 여기 옆에 보이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각각의 지금 서브 메뉴들에도 스타일 요소가 잘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원상 복귀 해놓고 저장 눌러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이도록 마우스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우리 작업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여기 세계 마킹 축제 수험장에서는 수험자의 비번호 폴더에다가 이제 새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 보시면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앤드롭해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잘 파일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돌아와서 보면 탐색기에 자바스크립트 폴더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안에 jQuery도 잘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폴더에서 오른쪽 단추 누른 채로 새 파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스크립트. JS 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오른쪽에 탭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죠. jQuery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jQuery를 사용할 기본 코드를 좀 적어 주도록 할게요. jQuery, 그 다음에 document. 방금 복사한 이 jQuery에 있는 코드들을 적을 거라는 내용이고요. ready function 적어 줍니다.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맨 문장의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적어주실 거고요. 문장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표시해서 우리가 선택자를 지정해 줄게요. navy라는 ul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 그러니까 메인 메뉴죠. 이 안에 마우스를 올리면 어떤 함수를 좀 실행시켜 볼게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달러 표시해서 this라고 적어주면 이 navy 태그 중에서도 li 태그에 해당하는 걸 다시 불러오고 거기에서 find 찾아줍니다. 어떤 걸 찾아주냐면 그 안에 있는 sub menu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가진 태그를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잠깐 스탑 동작을 멈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운 할때 1000을 하면 1초고요. 이 절반인 0.5초 동안 슬라이드 다운을 기능을 구현할 거기 때문에 500이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마우스 li에 마우스 오버한 것을 떼게 되면 이어서 점으로 계속 이어서 써줘 볼게요. 마우스 아웃 하게 되면 그 다음 펑션으로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이 안에 적어줘 볼게요. 방금 열었던 그 li 태그 있죠? 여기 안에 있는 find 또 서브 메뉴를 찾아서 걔를 스탑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5초 동안요. 그리고 여기 문장이 끝났으니 세미콜론 적어줍니다. 저장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복사했던 jQuery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을 index.html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헤드 영역에 가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문서는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크립트 태그를 열어서 이거에 해당하는 소스 파일은요,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jQuery 추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스크립트 열어서 src, 이 소스 파일은요,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script.js. 이것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니까요. 일단 defer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defer 속성은요, 이 아래 모든 HTML 구문이 해석이 된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겠다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파일이니 type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여기까지 태그 닫아줍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크롬에 돌아가서 이제 새로 고침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서브 메뉴를 디스플레이 none 처리해놨으니 바로 보이지 않고요. 이제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더니 여기 아래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들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를 아웃하게 되면 네, 슬라이드가 내려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이제 세 번째도 보이게 되고요. 네 번째도 li 태그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각각 스타일들이 잘 적용되고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코드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들어가 보면요. 슬라이드 부분에 우리가 작성할 코드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3개가 있죠. 3개를 드래그해서 묶은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중에서도 이미지스 폴더 안에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이미지에 사용할 이미지 텍스트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추가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TML 코드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 태그 안에 또 div 영역을 열어줍니다.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는 영역을 잡아줬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스타일들을 좀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div 영역을 일단 만들어 줬고, 이 안에다가 이제 ul 태그를 사용해서 목록 형식으로 이미지들을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ul 태그 안에 이제 li 태그로 설명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이 설명 넣어줄 때는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퍼링크 달아줍니다. 하이퍼링크 안에 적어줄 건데, 우리가 방금 봤었던 텍스트부터 적어줄게요. 텍스트는 span 속성을, 태그를 사용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span 태그를 사용하면 이 부분에만 따로 이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고 줄 바꿈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span으로 텍스트 묶어줄 거고요. 그 다음엔 이미지 태그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어떤 소스 해줄 거냐면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1부터 추가해 줄 거고, 모든 이미지 속성에는요, alt 옵션을 사용해서 대체 텍스트를 추가해 줘야 되죠. 이렇게 추가해 줄 거고, 이제 li 속성을 가지고 두개더 이제 이미지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저장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시트에 가서, 스타일 시트에 가서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 속성을 찾아줍니다. 여기서요, 우리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넘친 부분을 히든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안에만 방금 넣었던 텍스트랑 이미지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릴레이티브 속성을 사용해서 앞으로 그 하위 요소들을 지금 이 부모 요소에 연관되어서 지금 위치를 가지도록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 스타일 시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밑에다요, 우리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만들었던 DIV 영역 있죠? 거기에 가로 길이를 2400픽셀로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지 세 개를 가로로 배치할 자리가 되도록 2400픽셀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UL 태그 안에 LI 태그가 있죠. 그 각각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는 가로 길이를 800픽셀, 그리고 왼쪽 정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팬 태그는요, 글씨를 묶었었던 태그죠. 여기 가로 길이는 400픽셀, 세로 길이는 50픽셀.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해 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 글씨 색상은 흰색. 폰트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줄 간격도 50픽셀 해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검정색과 유사한 회색에 불투명도를 50% 해줄 거고요. 마진을 왼쪽에 200픽셀, 위쪽에 150픽셀 해서 이제 각각 이미지마다 이제 스팬 태그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컨트롤 S 눌러서 문서 저장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미지가 총 3개가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일 거고요. 여기 넘친 부분은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처리했으니까 보이지 않고요. 스팸 태그도 잘 이제 동작하는 것을 스타일이 적용돼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동작을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해 주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돌아와서 여기 아래 코드들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슬라이드 기능을 구현할 때는요, 바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바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set interv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자동적으로 interval, 쉬는 타임을 가지고 돌아갈 거고요. 펑션으로 안에서 어떤 기능들을 할지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DIV 영역을 생각해 보시면 이미지 3개가 쭉 나열돼 있어서 가로 길이 2400픽셀로 지금 이미지가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걔를 지금 첫 번째 이미지만 창이 뚫린 것처럼 보이니 이 이미지 슬라이드에 마진을 줘서 쭉쭉 옆으로 그 창이 옮겨가도록, 아니면 창은 그대로 있는데 그 이미지 슬라이드가 옮겨가는 형식으로 이미지 슬라이드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딜레이 처리해 줄 거고요. 2000을 해서 2초 동안 이 슬라이드 리스트가, 오타가 있죠? 이 슬라이드 리스트가 가만히 있도록 지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요, 방금 찾았던 그 슬라이드 리스트가 애니메이트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중괄호 열어서 스타일 속성을 좀 주도록 할게요. 마진
레프트가요? 마이너스 800이 되도록. 그러면 가로 길이 800만큼이 이미지 하나의 영역이었으니 레프트 마이너스 800을 주게 되면 그 이미지가 왼쪽으로 800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면 그 창에 보이는 이미지는 두 번째 이미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 딜레이를 2초 동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이미지가 보이도록 또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800 두 개만큼인 1600을 이동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옮겨진 채로 2초 기다려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야 하죠. 그래서 margin left를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초 동안 기다릴게요. 여기까지 저장을 해보도록 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 눌러 볼게요. 그러면 2초 기다렸다가, 네, 뒤에 있는 이미지가 지금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마이너스 1600으로 이동했고, 이제 첫 번째를 돌아오기 위해서 0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 중에 이제 C, 컨텐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 자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index.html에 들어와 줍니다.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 자리 찾아주시고요. 여기에 공지사항 자리에 들어갈 텍스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텍스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츠에 보시면 텍스트. 이 안에 네, 공지사항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될 레이어 팝업 창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와 숄트컷에 들어갈 이미지들까지 있죠. 이거 미리 전체 드래그해서 이미지 파일의 폴더에 옮겨 놓을게요. 그럼 공지사항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자리에다가 이제 div 영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탭 영역처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탭으로 사용해 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글씨를 공지사항이라고 적어 줄 건데, 그 전에 h4라는 태그를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글씨에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거고, 그리고 이 밑에다가는 ul 태그를 사용해서 공지사항의 제목들과 날짜들을 적어줘 보도록 할게요. li 태그를 사용해서 이 안에 설명들을 적어줄 건데, 가장 먼저 그 글씨와 날짜를 누를 수 있어야 하므로 a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를 적어줄 거예요. 임시 태그로 열어줄 거고, 공지사항의 제목은 세계 맞기행 관련 공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span 태그를 사용해서 글씨 중 이제 날짜에만 다른 속성을,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i 태그가 총 4개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개의 공지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는 갤러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탭 영역 만들었던 이 div 영역을 그대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갤러리 자리에 컨트롤 V 해서 공지사항이 아니라 갤러리라고 탭 이름을 적어줄 거고요. 갤러리.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위에서 ul 태그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ul 태그 사용하고 그 안에 li 태그 넣어서 이번에도 그 안에 있는 갤러리를 누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태그 추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안에 적을 거는요, 이미지 태그여서 소스 파일은 images 폴더 안에 있는 갤러리 1.jpg이고요. 이미지 태그에는 꼭 alt 속성으로 대체 텍스트 추가해 줘야 되죠. 그래서 1이라고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 태그가 중복될 테니 여기에 두개더 추가해 줘서 3번에 해당하는 이미지들 찾아 넣어 줄 거고요. 대체 텍스트도 2, 3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줄 거고요. 이제 이 공지사항과 갤러리에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에 들어가서요. 노티스 밑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탭 영역, div 탭 이름으로 만들었었던 여기 부분을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탭 영역은요, 플로팅을 먼저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가로 길이 30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다가 노티스에 해당하는 요소들의 스타일 영역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만큼 추가해 줬고요. 먼저 h4 태그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로팅을요, 왼쪽 정렬해 줄 거고, 높이를 50픽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줄 간격을요, 50픽셀 해줄 거고, 마진을 왼쪽에 10픽셀 줄 거예요. 그리고 노티스 안에 전체 UL 태그가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스타일 요소들을 보게 되면요, 왼쪽 정렬해줄 거고, 가로 길이는 290픽셀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또 왼쪽에 마진을 10픽셀 줄 거기 때문에 전체 합하면 원래 기존 크기였던 300픽셀이 되겠죠. 그리고 UL 태그 하나의 높이는요, 35픽셀로 줄 거고, 줄 간격도 35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 안에, li 태그 안에 스팬 태그로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 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른쪽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티스 중에서도요, li 속성 중에 n번째에 해당하는 자식 요소가 있다면, 근데 그 n번째가 어떤 n번째냐면, em번째, 즉 짝수번째에 해당하는 자식 요소들이 있다면, 그때는 background 컬러를 배경색을 회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노티스 속성 중에 li 속성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폰트를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갤러리에 해당하는 영역도 이제 스타일 속성들을 추가해 볼게요. 갤러리 스타일 속성을 찾아서 그 밑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추가해 줬고요. 갤러리 div 영역 안에도 h4 태그가 있었죠. 그 타이틀이었던 한글로 갤러리라고 적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 정렬해 줄 거고, 세로 길이와 줄 간격 50픽셀로 노티스에서 지정해 줬던 것과 동일하게 스타일 요소 마진 레프트 10픽셀까지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갤러리 태그 중에서도 UL 태그 안에 li 태그에다가는요, 레프트로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마진 탑에 35픽셀 줄 거고, 레프트 마진으로 20픽셀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여백을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한번 보시면, 이미지 태그의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각각 80픽셀씩 정사각형 크기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갤러리 탭 안에서도 li 태그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투명도를 50%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을 Ctrl S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크롬에서 세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네, 각각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첫 번째 div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일이 각각 왼쪽에 마진도 들어갔고, 텍스트 크기랑 이제 굵게 처리된 모든 내용들이 잘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공지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UL 태그 중에서도 하나의 li 태그들을 가지고 적힌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짝수번째 li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회색 처리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를 각각 요소에 올렸을 때 지금 폰트가 굵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스팬 태그로 묶었었던 날짜들은 오른쪽 정렬된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갤러리 탭에 대해서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탑 마진이 35픽셀, 왼쪽에 마진이 20픽셀 들어간 것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80픽셀씩 이미지가 지금 크기 순서대로 들어간 것 보실 수 있고, 마우스 올렸을 때 투명도가 50%로 수정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로 가기 자리에 이제 내용을 입력하고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요. index.html을 찾아줍니다. 바로 가기 부분에 추가를 해줄 건데 이미지랑 바로 가기 텍스트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하이퍼링크 임시 태그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영역을 넣어줍니다. 이미지 태그를 넣어줄 거예요. 소스 파일은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숄트컷 엔터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대체 텍스트 속성 추가해줍니다. 한글로 바로가기라고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글씨를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씨에만 특별히 속성 추가할 수 있도록 스팬 태그 사용해 줄 거고, 여기에 클래스 좀 붙여줄게요. 숄트컷 텍스트에서 sc 텍스트로 텍스트 이름 적어줄, 클래스 선택자 이름 적어줄 거고, 텍스트로는 바로가기라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파일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tyle.css에 들어와서 숄트컷 부분을 찾아줄게요. 이 아래다가 스타일 속성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숄트컷 영역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다면 그 이미지 태그는요,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 가로 길이는 180픽셀, 세로 길이 동일하게 180픽셀, 정사각형 모형으로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진은 지금 위에다가 탑에 10픽셀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의 세로 길이가 200픽셀이었기 때문에 가로 세로 180픽셀일 경우 위쪽에 10픽셀을 줘야 가운데 정렬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스팬 태그로 사용해서 클래스 선택자를 준 텍스트 부분이 있어요. sc 텍스트. 여기에다가 스타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 120픽셀 줄 거고요. 텍스트 가운데 정렬, 폰트 굵게 처리 해줍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앱솔루트 처리해줘서 꼭 지정된 위치에 절대적인 좌표값을 갖도록 해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느 정도 회색 빛깔에 위치하는 컬러에다가 투명도를 50%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진 탑에 85픽셀, 마진 레프트에 5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일 시트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바로 가기 자리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미지가 들어간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가기 텍스트도 들어간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지사항의 첫 번째 위치를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제목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이 나오도록 구현해야 돼요.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은 전체 레이어가 처음에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다음에 그 위에 팝업 창이 보이는 형태일 텐데요. 그래서 먼저는 이 레이어 창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 div 영역을 또 얹어서 팝업 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dex.html 폴더 파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컨텐츠 영역이 끝나는, div 영역이 끝나는 여기다가 새롭게 div 영역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iv 영역을 열어줄 거고요. 이번에는 id 선택자를 달아줄게요. 모달이라고 달아줄 거고요. 이 영역이 레이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iv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어서요. 모달 업 이라는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타이틀과 본문과 닫기 버튼이 올라가는 div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 타이틀, 본문, 버튼을 또 div 영역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도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해서 업타이틀이라는 타이틀 부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제목은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확인했던 본문의 내용이 있죠. 이거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또 div 영역 만들어서요. 이번에는 업바디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내용, 이 텍스트들 복사 붙여넣기 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버튼 부분도
div 영역으로 클래스 btn 버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만들어 주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가기 밑에다가 추가해 줄 건데, 우리가 먼저 만들었었던 모달 아이디 영역 있죠?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선택자이기 때문에 앞에 기호는 샵으로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이 모달 영역은 가로 길이 100%, 세로 길이 100%. 그래서 현재 보이는 브라우저 창의 전체 크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절대좌표값 갖도록 지정해 줄 거고, 각각 왼쪽에서 0픽셀, 위쪽에서 0픽셀 해줄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 브라우저 창에 다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역, div 영역의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검정색이 될 거고, 투명도를 0.6으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60%만 투명하게 이제 해줄 거고요. z인덱스 값을 1로 해줍니다. 이 모달 레이어 영역과 지금 겹쳐서 보이게 될 영역들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웹페이지의 모든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이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이 가장 위쪽에 나오도록 z인덱스 값을 1로 설정해 줄 거고요.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줍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 영역이 보이면 안 되고, 어떨 때 보일 거냐면요, 공지사항의 첫 번째 영역을 클릭했을 때 보일 거죠. 그래서 그 클릭했을 때이 div 영역에 클래스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달 div 영역에 점이 기호는 클래스 선택자였죠? 점 액티브 클래스가 붙으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해줘서 이때 보이도록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이 보이도록 지정하는 코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클래스 선택자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빠져 있었던 거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부분을 누르면 동작을 구현할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달러 표시해 주고, 괄호 열고, 선택자를 찾아줍니다. Notice. 공지사항에서 li 요소 중에 첫 번째 거, first를 누르면요. 누른다는 건 클릭해주면요. function 추가해줍니다.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안에다가 모달 레이어 부분을 보이게 되면 되죠. 모달 레이어 부분을 일단 찾아줄게요. 샵 모달을 찾아주고 여기다가 add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어떤 클래스냐면 active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튼 만들었었죠. 이 모달 레이어 창을 닫기 위한 기능은 버튼을 누르는 거였어요. 닫기 버튼을.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 중에서 btn 버튼을 클릭하면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펑션이 동작합니다. 어떤 펑션이냐면 이 방금 찾았던 그 레이어 팝업 창, 레이어 창이었던 모달을 여기에 액티브가 붙어 있을 텐데요. 거기 있는 클래스를 remove 지워줍니다. 액티브 클래스를 지워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장이 끝났으니 세미콜론 해줄 거고요.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이 저장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크롬에서 새로 고침 눌러 보시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모달 레이어가 검정 배경으로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닫기 영역이 이제 버튼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네,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이 닫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타이틀 영역과 바디 영역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튼 영역. 이세 가지 div 영역이요. 하나의 또 모달 업이라는 div 영역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 각각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css에 들어와서요. 여기 모달 밑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모달 업, 언더바 업 이라는 부분에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는요, 400픽셀 해줄 거고, 세로 길이 300픽셀 해줄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픽스드로 해가지고 브라우저를 스크롤 하더라도 해당 위치에 고정돼서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레프트 위치는요, 전체 브라우저의 30% 위치에 시킬 거고, 그다음에 위쪽에서도 20% 위치에 이 모달 레이어 팝업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흰색으로 줄 거고요. 전체 크기에 대한 이제 스타일들을 지정했으면 타이틀, 본문, 버튼에 대한 각각의 요소들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만 이만큼을 추가해 줬고요. 타이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타이틀이고요. 마진은 위쪽에서 30픽셀을 줄 거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줄 간격 16픽셀, 폰트 사이즈 20픽셀, 폰트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요, 패딩을 30픽셀씩 줄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리고 줄 간격은 30픽셀 줄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과 본문이 텍스트 크기를 달리해서 위계 질서를 주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에 해당하는 스타일 속성이에요. 가로 길이는 80픽셀, 세로 길이 20픽셀 줄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블락 처리해줘서 줄 바꿈이 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처리해줄 거고, 그래서 가운데 정렬해줄 거고, 폰트 사이즈는 15픽셀 줍니다. 폰트 굵게 처리해줄 거고요. 버튼 영역에 해당하는 색상은 지금 어느 정도 회색 빛깔 줄 거고요. 포지션은 앱솔루트, 절대 좌표값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10픽셀, 아래쪽에서 10픽셀에 위치하도록 버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스타일이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눌러주시고,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누르면요. 네, 여기 모달 업이라는 div 영역이 스타일이 적용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업 타이틀, 업 바디까지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닫기 버튼도 잘 추가되어 있고요. 닫기 버튼 누르면 네, 공지사항 닫아지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푸터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지금 푸터 중에서도 로고 자리를 하단 로고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 로고를 무채색으로 변경해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열어서요.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막기행 축제 이미지스에서 로고.png를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이 지금 파일에서요. 이미지, 그리고 조정, 그리고 채도 감소를 눌러서 한 번에 무채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채색으로 변경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세계 막기행 축제 이미지스 폴더에 로고 언더바 버텀이라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최소화 시켜놓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와 보시면 로고 언더바 버텀이라고 지금 무채색으로 변경된 로고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index.html에서 하단 로고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하단 로고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첫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쓸 것이기 때문에 A 하이퍼링크 태그 사용해 주시고요. 임시 링크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소스 파일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로고 언더바 버튼.png 붙여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alt 속성 꼭 추가해 줘야 되고요. 하단 로고라고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단 메뉴랑 카피라이트 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요, 푸터 부분을 가보시면 푸터 텍스트가 있죠. 이거 열어보시면 카피라이트랑 하단 메뉴의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하단 메뉴는 1, 2, 3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 이 부분만 복사했다 붙여 넣어 볼게요. 카피라이트 자리 텍스트 넣어 주시고요. 하단 메뉴 자리는 일단 지워주시고 UL 태그 사용해서 순서가 없는 목록 리스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 태그로 사용할 거고요. 하단 메뉴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태그, 임시 링크 넣어주고요. 여기에 하단
메뉴 1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li 속성을 복사해서 하단 메뉴 2, 3까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추가했으면 Ctrl S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스타일 요소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푸터 스타일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푸터 밑에, 버텀 로고 밑에다가 버텀 로고 이미지에 대한 태그의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버튼 로고 div 영역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다면 그 이미지 태그는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마진 탑을 30픽셀, 마진 레프트를 20픽셀 해줘서 이 영역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도록 마진을 설정해 줄 거고요.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결과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눌러 보시면 여기 로고가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 메뉴랑 카피라이트가 지금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 각각 지금 연결을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메뉴를 찾아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 속성을 추가해줄 건데 어떤 속성을 추가해줄 거냐면요. 가장 먼저 줄 간격을 줄 정렬을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정렬해줄 거고 폰트 사이즈는 18픽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은 이 세로 길이고 50픽셀 맞춰서 줄 간격도 50픽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메뉴는 우리가 UL 태그를 사용해서 목록으로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목록 요소들에 대한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메뉴 안에 li 태그가 있었죠. 그 각각 요소 하나하나들을 마진 탑을 10픽셀씩 줄 거고요. 그리고 이 li 태그들을요, 보일 때 인라인 블럭 처리해줘서 디스플레이 속성에 인라인 블럭 속성을 줘서 한 줄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속성을 추가해주지 않으면요, 한 세로로 나열된 형태로 보일 거고, 이 속성을 추가해주면 이제 가로로 나열된 형태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li 속성 하나하나의 크기를 100픽셀로 지정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li 속성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요, 폰트를 굵게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피라이트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카피라이트 부분은요, 스타일 속성을 세 가지 정도 추가해줄 건데, 가운데 정렬해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 16픽셀 해줄 거고, 줄 간격도 50픽셀로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일 저장해주고요. 크롬에서 새로 고침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들이 50픽셀, 50픽셀에 해당하는 영역을 잘 차지해서 보이게 되겠고요. 하단 메뉴를 인라인 블럭 처리했기 때문에 가로로 나열된 형태 보실 수 있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폰트 굵게 처리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작업이 끝났으면 최종 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작업은요,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로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제 이름으로 폴더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고요. 실제로는 수험자의 비번호 폴더로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이 폴더를 열었을 때는요, 가장 위쪽에 index.html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 3개의 폴더 안에 각각의 필요한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서 오른쪽 단추 눌러서 속성을 확인해 보면요. 이 폴더의 전체 크기가 5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포토샵 작업한 PSD 파일이 이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웹페이지 코딩은요. HTML5 기준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HTML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HTML 여기서 오류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볼게요. 웹페이지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 검사 버튼을 누르면요. 오른쪽에 이 개발자 도구가 뜰 텐데 여기서 콘솔을 눌러줍니다. 콘솔 창에서 혹시 오류가 있다면 혹시 그 부분을 이제 코드상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계 맛기행 축제 예제에 대한 작업을 함께 맞춰보았고요. 수험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